빅테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오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아닌 다른 사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주식원탑 김진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요즘 미국채 금리의 상승, 이것이 이제 또 미국 증시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내려갈 어떤 하락을 앞두고 있는 것인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 때문에 증시가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금 이번 주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는데, 금리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동의는 잘 안 되는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금리가 오르면서 증시에 반응을 주었던 거는 딱 하루 정도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 흐름에 좇아서도 보면은 AI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흐름이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릴 텐데, 2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의 단기 금리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단기 금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기는 확실합니다만, 그 장기 금리에 비해서는 그 좀 제한적인 상승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제한적인 상승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이미 금리 통화정책 경로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이 점도표 자체를 다시 의심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제시됐던 상황이라는 게 올해 내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25bp씩의 금리 인하인데, 그 가정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금리가 주식시장에 아주 핵심적인 하락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 발표치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실제 경제 생활이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글로 표현해내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리의 상승도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 단기물 금리보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단기물 금리보다 장기물의 금리 상승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물 금리보다 장기물 금리가 상승이 좋다라는 건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줄까?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그렇게 하나의 그 노이즈로 우리가 좀 이해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함께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강달러와 함께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거라는 불안감들이 자꾸 시장에서 커지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당선, 저는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크게 고려를 하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마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 트럼프 당선, 트럼프 1기 집권하는 날. 그때 많이 급락하지 않았나요? 그날 급락해서 저도, 제가 이제 그때 한참 풀업 열심히 잘할 때인데, 저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날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제가 판 가격까지 내려간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도 사실은 트럼프 시절에 주식시장이 내내 올랐거든요. 그렇지, 뭐 법인세 감세하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럼 과연 어느 섹터가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굴뚝주가 좋고,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테크가 좋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상식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부시 시절에 에너지주가 중동 전쟁하면서 좋았고, 클린턴 시절에 IT 버블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섹터는 어디냐면 빅테크입니다.
로이 때문에 이 섹터 간의 구분도 조금은 그렇지 않나. 다만 좀 세부적인 섹터에서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중에서도 되게 민첩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런 섹터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큰 증시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단기 일시적인 충격은 제가 원래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다 대고 맞대응하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너무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변동성 증가에 충격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보시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그다음에 해리스 트레이딩 뭐 이런저런 말들로 그 미국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이 이제 이 말씀이 또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미국장 좋은 얘기 고마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짜증내 국내장 하시는 분들 짜증내. 네네. 그러나 사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물반 고기 반의 장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상반기만 해도 우리 이제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게 M7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7만 올라갔었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도 아, 내가 저 주식을 안 사면 엄청 짜증나. 중소형주 가진 사람들은 짜증났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지수도 고가 랠리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숫자가 확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빅테크나 엔비디아는 조금 부진해요. 상대적으로. 그들의 흐름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냐라고 보면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비속어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재 AI 상황에서 빅테크는 호구 잡혔다 모든 기업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빅테크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오롯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말 빅테크, 엔비디아 뭐 이렇게 이제 M7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주식들만 막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이 빅테크의 투자에 수혜를 받는 아주 전격적인 종목군들의 상승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좀 투자를 하기가 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자 하면 우리나라에도 약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향이 있는데 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원전까지 건들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섹터들 흐름을 보면 뭐 넥스테라도 이렇게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조정입니다만 이런 흐름이고 대표적인 원전 주식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상승 추세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고가 랠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드웨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과는 약간 좀 구분해서요. 이런 기업들도 보면 이튼이나 그다음에 GE에서 분사된 회사인데요. GE 베로나 같은 회사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회사는 또 지난밤에 또 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섹터들도 아주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이건 뭐 냉각 설비의 버티브 같은 회사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드웨어 섹터들만 강하냐라고 보면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예를 들면 AI 빅테크가 제공하고 있는 이 플랫폼 AI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아주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이런 고가 갱신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섹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움직이는데 미국에서는 의료용 AI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보여드리게 되면 HCA라든지 ISRG라든지 레드넷이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M7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장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의 숫자가 더 늘어나 있는 게 미국 증시라서 저는 조금 속된 말로 물반 고기 반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의료용 AI 네. 관심이 좀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미국의 그 상장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예, 우리나라에도 의료용 AI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테마주로 그냥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그다음에 다시 급락이 오긴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는 진짜 테마주로만 딱 분류가 됐던 것 같은데 미국은 병원, 그다음에 뭐 그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그 의학 드라마 보시면 뭐 그 다빈치 수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다빈치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거의 시가총액이 뭐 200조, 시가총액이 300조를 자랑하고 주가 상황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렸지만 HCA 같은 회사도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다빈치 로봇 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이 회사도 의료용 AI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의료용 AI라는 게 사실 AI가 태동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연구 개발됐던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AI 시대 딱 이러면은 갑자기 막 의료용으로 원격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손목을 가지고 우리의 생태를 측정을 해서 뭐 처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가 됐던 분이고 실제로 뭐 IBM,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앞서 지금 제가 레드넷이라는 회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레드넷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7조짜리 회사인데 하는 일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루닛과 똑같은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유방 초음파 진단하는 거를 AI로 서비스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점 몇 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제가 루닛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같은 건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 소위 미국에 상장되는 AI주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일단 기술력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술력의 차이는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좁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용 AI도 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의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는 자국 기업들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선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들이 결목지어지다 보니까 루닛이니 뭐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용 AI 기업들이 본격적인 수출로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용 AI는 대부분이 여전히 다 적자인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실적이 기본적으로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 나고 막 십몇 프로씩 오르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테마로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승의 랠리를 이끌어가는 주도주군의 한 축으로 딱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의료용 AI는 좀 쉽게 우리가 상상이 되는 섹터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외국 기업들 좀 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미래 기대감 이것만 네. 얘기하는데 미국의 주식은 실제로 그 기대감 못지않은 어떤 실적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 네. 자, 테슬라 20% 넘게 폭등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이게 뭐냐면 실적 자체로만 봤을 때 이게 뭔가 그렇게 대단하냐. 저는 이렇게 그 실적 자체, 겉테두리에서 보여지는 실적 자체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테슬라라는 회사가 되게 매력적인 회사지만 진짜 매력적이지 않은 주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와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지금 폭등한 상태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건 싸다는 얘기잖아.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에이, 빠져나가시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싸다고 주식을 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이다. 그러니까 네. 매력적인 거지. 네,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증가보다 이익의 증가가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근데 이익의 증가가 큰 게
이제 전기차에 집중해서 이걸 해석하다 보면, 근데 이번에도 전기차 원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익이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보다 조금 다른 포커스로 맞춰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전기차 하나가 다였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FSD, 풀 셀프 드라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익 개선에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ESS라고 대변되는 에너지 섹터 같은 에너지 산업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엄청난 성장과 함께 경상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실제 테슬라의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에 도움을 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 테슬라의 그래프를 좀 장기로 뽑아보면 여전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전까지의 부진은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건 어차피 전기차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는데, 지금의 요번 실적을 보면 전기차가 아닌 다른 사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테슬라와 재무제표상의 테슬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요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이 레벨 한 260불 레벨인데 이 레벨을 뚫게 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새로운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테슬라로 다시 이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60불까지 가는 과정이 실적 발표하고 딱 하루로 갔거든요. 네. 이제 세게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수록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주 강하게 매물대를 돌파한 거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정말 매력적인 회사지만 진짜 매력적이지 않은 주가였는데, 이제는 이 매력적인 회사가 매력적인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재무제표에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저는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내년도 가이던스 뭐 이거보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테슬라의 미래가 재무제표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잘 뜯어보니까 재무제표에 조금씩 있는 거죠. 다양하게. 네. 그리고 그게 재무제표의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차량 판매 대수가 한 30% 증가하지 않겠냐, 지금 캐즘이라고 해서 소위 전기차가 얼마나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시장에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좀 그런 우려가 좀 너무 과하다. 이제는 끝날 무렵이다. 캐즘이 끝나가는 하나의 징표 아니냐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저는 그런 해석은 2차 전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석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가이던스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다고 하면 전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가가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테슬라가 내년에 전기차의 매출이 증대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테슬라가 이런 상승을 보였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 20% 오른 거 알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빠졌죠. 네.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제 해석이 맞은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미래, 이 다른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이랑 연관성은 조금 더 멀어지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우리 쪽에서 올랐던 섹터를 보면 ESS 쪽이었지. 네. 네, 2차 전지는 아니었어요. 예, 예. 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ESS 쪽. 네. 근데 저는 좀 의미있게 본 거는 탄소 배출권에서도 한 1조 정도 수익이 좀 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다 그렇게 되겠는데, 분명히 2차 전, 그러니까 그 자도 뭐냐면 전기차에 관한 오버프라이싱 부분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전과 같이 오버프라이싱 되진 않을 거고. 그럼 테슬라가 오버프라이싱이 되려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것도 이건 또 물론 또 로봇주를 가지신 분들의 희망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앞으로의 그 로봇 판매 대수를 네.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면서요? 네, 뭐 네. 100억 대가 넘는 난 그 숫자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인구보다 몇 배 높던데 네. 150억 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머스크는 일단 진로 근거, 예, 근거 그 부분이 트럼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 통하는구나. 네. 맨날 트럼프 기자,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면 밑에 그 팩트 체크 나오잖아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워낙 그냥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머스크도 일단 지르고보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라 그걸 뭐 좀 다 믿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근데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오는 게 중요했는데 그렇지. 그게 재무제표에 나오기 시작한 게 더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